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는 김성훈 이사의 의견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 이사님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잘 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갑자기 빈살만이 안 온다고 해서 네, 저희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네. 자, 팩트만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살만이 그분이 이제 안 온다는 것은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네옴시티 건설을 뭐 중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오히려 어저께는 사우디에서 218조 규모의 또 국가 전략을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아, 정말 이번에 고유가로 인해서 엄청나게 벌어들인 오일머니를 가지고서 사우디가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도 네옴시티에서 열리기로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봤을 때 단순히 네옴시티를 우리가 테마로 이렇게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유수의 건설사들의 실무진들이 이미 사우디에 가 있습니다. 사우디에 가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1월 초에 우리나라 이제 건설사들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지 않는다면 가겠다는 뜻이겠죠. 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가는 제스처는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11월 초까지는 충분히 뉴스 플로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펀더멘탈과 실적 그리고 테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하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지금 그 종목들의 현 상황 흐름은 어떤지도 체크를 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건설 관리 업체인 CM 종목들도 있고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그런 건설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업체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네옴시티라는 것은 새로운 사막에 새로운 도시를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단순히 건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뭐 5G도 됐고 그거 신재생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섹터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네네.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건설이다 보니까 건설 쪽으로 일단 1차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우리가 네옴시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라면은 건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5G 그리고 해수 담수화를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신재생이니까 태양광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쵸. 거기서 발전된 전기를 끌어오고 송배전을 시킬 수 있는 송전배전 변압기 업체까지 우리가 계속 좀 아이디어를 확산을 네.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테마가 확산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추세가 상당히 좋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이런 건설사들은 해외에 대한 어떤 수주도 있겠지만 아쉽지만 또 국내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밀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년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악재가 주가에는 조금씩은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네. 감안했을 때 건설주들 역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M업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한미글로벌도 있고 대형 건설사들도 어쨌든 이 사우디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참여하게 된다는 뭔가 결과물들이 나오면은 확실히 시장에서 눈에 띄는 뭐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선호주로 이사님 어떤 종목 보시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네.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조 신저가를 찍는 와중에 추세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네, 결국 저는 테마든 뭐든 간에 대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빈살만 그분이 안 온다는 내용 때문에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결국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고쳐보니까 아니 뭐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뭐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보다. 네, 바로 주가가 거의 20%까지 갔다가 돌세웠습니다. 네. 결국 여기서 한번 기술적으로도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한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소폭 조정 중입니다만은 전고점인 34,100원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랐는데 비싸냐 안 비싸냐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된 영업이 270억이고요. 내년에는 370억입니다. 이 한미글로벌이 글로벌 CM 업체들 중에서 순위가 약 8위 정도 됩니다. 작년 12에서 더 2단계 더 올라왔고요. 다른 글로벌 CM 그룹들이 받는 멀티플이 퍼가 보통 20배에서 25배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뭐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0배만 적용을 시켜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시가총액 5천억 가능하고요. 네. 내년 실적 기준으로서는 시가총액 6천억에서 7천억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실적을 끌어오게 된다라면은 2배도 가능하고요. 올해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5천억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얼마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 잘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 분리화한다는 법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데이터 센터 역시도 최첨단 어떤 그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이 CM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미 한미 글로벌은 기존에 하이테크놀로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감리도 이미 충분히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회사 내에 유효 인력이 5%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싸게 수주를 할까요? 아니죠. 갑의 위치에서 오히려 더 단가를 더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옴시티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죠. 본업이 뭐냐면은 2차 전지 공장, 반도체 공장 이 감리도 충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IRA 법안으로 통해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어떤 공장들이 충분히 수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리쇼어링, 네옴시티 그리고 실적까지 카카오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것들을 테마를 다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딱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지금 뭐 3만 650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만 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만 5000원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뭐 빈살만 이슈로 인해서 밀렸었던 저점이죠. 2만 5000원을 좀 넉넉하게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은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글로벌 계속해서 저희 한번 추적해보고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